자, 현웅님 들리시나요? 고려제강 이천주 갖고 계신다고요? 24,000원에. 안 계시나 보네. 금방 나가셨나? 아, 지금 계시죠? 자, 주식 투자는 몇년 하셨어요? 아, 주식 경력이 3년 정도 되시고, 재무 구조는 다 보실 줄 아시고, 기술적 분석도,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은데, 24,000원이면은 통당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당하셨다. 24,000원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긴데. 24,000원이면은 뭐 지금 벌써 한 1년 반째 손가락 빨고 계시는 거네요. 언제쯤, 아, 2019년 11월경에 사셨다고요? 11월 달에. 차트 분석 좀 하실 줄 아세요? 차트 분석을 하실 줄 아시는지 한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재무구조는 보실 줄 아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뭐 재무구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 어느 정도는 하시는데 잘 하는지는 모르겠다. 자, 회원님이 그 현웅님이 올라갈 차트처럼 보여가지고 매수하셨다.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요, 하락장이에요 원래.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고려제강이 10월달, 11월달에 매물압력이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기술적으로 일봉상 보시고서 작년 11월달이죠.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달 약 19,000원에서 2만원을 지지를 받고 1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재무구조를 나름대로 보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폭락장하고 상관없이, 이번 폭락장 이제 종합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잖아요, 3월 달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하락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아직은 매물 압력 구간이 많습니다. 이왕 뭐 재무구조를 보시고서 들어가셨으니까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지금 벌써 뭐 작년 10월달이면은 지금 7월 20일이니까 뭐 거의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금 손가락 빨고 계시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죠, 그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저평가다, 뭐 기술적 분석도 어느 정도 좀 하실 줄 아시고, 재무 구조도 보실 줄 아시고,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제 밀려버리니까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나마 재무 구조가 최악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건데요. 굳이 손절칠 필요 없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고, 뭐, 싸다. 재무구조도 괜찮다. 기업 내용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뭐, 1년, 2년, 뭐, 심하면은 뭐, 3, 4년씩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돈은 돈대로 묶여버리고, 몇년 동안 마음고생 직살하게 하고,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입니다. 그게 원래 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지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회사의 내용은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근데 단지 이제 회원님이 매수하신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매수하는 그 구간은요,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매물 압력이 굉장히 많아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는데 24,000원대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이지만 그 구간은 조금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에 쫓아붙은 거거든요. 제가 차트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심층 있게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회원님이 들어가신 그 구간은요,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매물 압력이 굉장히 많고,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오는 구간에, 2만원, 2만, 1,000원, 2,000원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니까, 그때는 쫓아붙지 못하다가, 24,000원까지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쫓아붙으신 거예요. 그 구간은요, 100%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하셨으니까 차트 분석을 잘,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한번 되짚어 보시면, 아, 이 구간이 내가 매수 진입을 잘못 들어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오전장에도 저희 카페에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셨던, 아침에 듣고 계셨던 분이 한 종목을 오늘 이제 아침에 갭상으로 치니까 쫓아붙었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한15% 가까이 지금 손실 나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매수 구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서 아침장에 이제 갭상으로 치니까 뭐 십몇 프로 막 치니까 쫓아붙었다가 지금 오히려 음봉으로 지금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장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원님이 들어가신 구간은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6%, 7% 정도 아마 수익권이었어. 그러니까 양봉이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음봉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을 잘 아시고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공부하는 차원으로, 어차피 한번 마음고생하신 거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굳이 손절 칠 필요는 없으니까 여태까지 손절을 안 치셨으니 아 1400포인트까지 빠질 때도 손절을 안 쳤는데 지금 손절 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도 없으시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기다리십시오. 더 참고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내 돈이 날아가는 건데.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뭐 당연하죠. 4,800만 원 정도면은 돈이 작은 게 아닌데.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계속 때려 맞고 밀릴 거예요. 그 고비 견디셔야지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린 세월만큼 내가 한번더 기다려 보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